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모금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 뭐 차바꾸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가쁜 모금 운동을 하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사운동 공동대표를 맡게 되고 또 사무실의 재정과 인사 부분을 좀 인수인계 받으면서 우리 운동의 재정과 인사 부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대표로서 참 믿음이 없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인사와 재정 관련된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딱 막히니까 그의 나라 쪽으로 제 마음이 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대회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되었고 매 대회 때마다 한 400여 분 가까이 신규 회원들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들이었고 그동안 모았던 발전기금들이 이제 다 소진되는 그런 상황에 좀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또 상근자들 상황을 보면 우리 지금 부산에서 오시는 분, 대전에서 오시는 분, 제주에서 오시는 분,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고 계세요. 왜냐하면 현재 경기도나 인천에서 고용휴직을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근자들이 좀 휴직제도를 활용해서 이 운동을 같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상근교사들을 불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인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상근교사로 많이 올라와야 될 상황인데 이분들이 묵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숙소 정도는 좀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그 모금 운동을 하자고 했을 때좀 저는 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창하게 교육 운동을 하고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을 벌이는데 모금 운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부르셔서 받아서 그런 부담을 우리 회원님들에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마음에 좀 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조용사 운동의 비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편한 자기집을 내놓고 상근을 나오게 되었을 때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이 짐을 나눠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취임하자마자 모금 운동부터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것들에서 그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까지 조응교사 운동이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좀 확인하면서부터였어요. 조응교사 운동이 지금까지 이룩했던 성취들, 또 이루었던 교육의 변화들은 늘 우리의 재정과 인사의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었었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히는 지점에서 운동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들을 늘 새롭게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금이 되는 대로 저희 뭐 텐트를 쳐도 되고 뭐안 되면 뭐그 사무실 책상 뒤에 라쿠라쿠라도 갖다 놓고 얼마든지 저희 사역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는다는 저희 슬로건처럼 함께 오늘을 걷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마음 받고 힘차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도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종교사 운동과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함께 열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서 우리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사 운동의 내일을 함께 열어주십시오.